아, 성현철아, 씨. 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입니다. 오늘 저희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혹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한 또 이벤트죠. 네, 그렇죠. 네. 아, 좀 이상한데요. 뭐냐면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아, 몽키 테니스는 사투리를 많지 않죠. 이런 한 번씩 그런 걸로 저희를 좀 자극시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죠. 우리 대리몽키 사투리가 너무 심하다고. 네. 짜증 난다고. 네. 너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제가 좀 딱 스타트를 딱 하면은 그 순간부터는 표준말. 표준말로, 예, 저희가 강의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 바로 뭐냐면, 몽키 테니스의 강의는 너무 길다. 네, 길어서 또 짜증난다고. 네. 짜증이 얼마나 많으신지. 예, 예, 예. 그래서. 저보다 짜증을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이건 정말, 정말 어려운 미션인데, 100% 리얼로. 2분 2분만에 끝내기. 네, 강의 2분간. 예. 예, 저희가 편집도 안 할 거면 편집도 없습니다. 시간을 딱 잴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2분 만에 여러분들께 테니스에 필요한 그런 팩트 전달하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이벤트도 또 몽키 테니스에서 또 바나나 이벤트를 이번 또 댓글 이벤트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아니, 근데 왜 몽키님 왜 표준말을 안 쓰세요? 그게 뭔가요? 아니, 표준말 쓰기 근데 미션인데 왜 안 쓰세요? 그런데 저 서울말 좀 써요. 끝만 올리면 다 서울말인가요? 아니요, 제가 그 군대를 안양을 경기도 안양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거든요. 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말로 저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서울말 맞나요? 네. 연변 사투리 같기도 한데. 연변 아닌가요? 연변이야 이거? 연변이요. 아니 우리 그 블루몽키님도 서울말 한번 써보세요. 네, 저는 오늘 입을 담을 예정입니다. 2분만 저희다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분 팩트 강의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냥 하다가 끝날 건가요? 네, 표준말을 사용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표준말 미션이라고요. 저도 다 올려야 됩니까? 네, 무조건 서울말 써야 돼요. 저도 어설프더라고. 군대 2년 네. 실업생활 3년 하면서 경기도 네. 있었는데 네. 서울말 쓰라고요? 단 한 번도 쓰지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제 얼굴에 표준말 나오면 역겹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블루몽키님의 서울말부터 2분 팩트 강의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말이라니까요? 지금 표준말 쓰고 있잖아요. 서울말 아니고 표준말이라니까요. 서울말 쓰고 있다고요. 네. 예. 네. 그러면 우리 블루몽키님 진짜 이 말을 진행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죠. 이게 네. 표준말이죠. 네. 지나가는 사람들 놀랄 수도 있어요. 서울인 줄 알고. 예전에 뭐 서울말 쓰라고 하니까 학 DB가가 DB가 뭐 서울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예. 블루몽키님, 왜냐면, 오늘, 우리 블루몽키님이. 이것도 서울말 쓴다고 또 욕먹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블루몽키님이 먼저 2분 네. 팩트 강의를 2분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2분입니다. 네, 2분이에요. 바로 시작합니다. 100% 리얼이에요. 가시죠. 블루몽키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는 됐는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데코에 하세요. 데코를 쓰지 데코요. 말라고요. 데코요 사투리 아닙니까? 데코요가 왜 사투리인가요? 그래요? 네. 하세요. 표준말 쓰면서 시작하세요. 자, 준비 시작.
시작! 블루몽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강의는 공이 많이 아웃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야 하는 영상이죠. 10초 남았어요. 서울말도 쓰고 강의도 짧게 끊으려니까 말이 조금 빨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많이 아웃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죠? 면이 열린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스윙이 올라간다고, 팔로 스윙이 올라간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팔로 스윙이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죠? 근데 이 팔로 스윙이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이 올라오는 시점과 팔로 스윙이 올라가는 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공이 아웃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공이 올라오는 프로 선수들이 치는 거를 보시면은 스윙이 다 팔로 스윙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덮어줍니다. 그죠? 옆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스윙을, 자, 중요 팩트는 여기서 중요 팩트는 스윙 면을 임팩트를 손목을 사용해서 임팩트 후에 팔로 스윙을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이 뜨지가 않죠. 그죠? 임팩트 후에 팔로 스윙을 덮어주는, 꼭 오른쪽 귀 옆에, 제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 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 귀 옆이 아닌 오른쪽 어깨에서 끝나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루프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스윙을 위로 올리지 않아도 다운업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깨가 위에 달려 있어서 스윙을 앞으로만 던져 주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다운업의 형상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손목으로 컷! 그다음! 컷! 와, 이 빡세다. 전가요? 열광이띠. 그 다음 전가요? 아니 표준말을 쓰기로 하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레드몽키님. 네.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니 몸이 덩달아 부드러워지는군요. 근데 몸을 왜 자꾸 꼬우나요? 아, 상쾌하다. 조금 넣어야 돼요. 상쾌. 변태가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날이에요. 편집은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데드몽키님의 강의죠. 자, 준비됐나요? 데드몽키님? 네. 네, 시작할 거예요.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데디몽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네 샷을, 사투리가 아닌가요? 네 샷을 날카롭게 만드는 방법. 뭐냐면, 페인팅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상대방의 타이밍을 훔치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장르도 있다, 이렇게 공을 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쳐야지 나의 샷이 날카로워진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페인팅이라고 하면 상대방 타이밍을 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쉬운 방법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쉬운 방법은 강하게 치는 척 하면서 약하게. 그죠? 약하게 치는 척 하면서 강하게 치는 게 이, 타이밍을 뺏는 이 페인팅의 시작입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왼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친다. 그죠? 오른쪽으로 치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친다. 그죠? 짧게 치는 척 하면서 길게 친다. 길게 치는 척 하면서 짧게 친다가 이제 내 샷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짧은 이렇게 벌써 끝나는 것 같은데. 입문 단계부터 페인팅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보다는 이건 뭐 강의라고 하기에도 너무 짧은,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상급자분들이 될수록 이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개념으로 샷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내 공이 좀 날카로워지는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끝! 그래도 맞췄어. 야, 사투리를 쓰라니까. 사투리. 아, 서울말을 쓰라니까. 서울 표준말 썼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진짜. 제가 표준말 안 썼나요? 안 썼어요. 다 사투리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강의랑 똑같았어요. 네. 표준말을 한 번도 안 썼나요, 제가? 몰라, 하지? 영상 강의랑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많이 줬는데 아닌가요? 아니. 이런 말투로 하지 않았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네, 강의 시작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갑니다, 레드몽키님.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할 내용은 네. 서브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네. 서브라 그랬나요? 서브인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집에서나 테니스장에서 끝났다 봐야죠. 말이 연결이 안 되네요. 끝났다 봐야죠. 네. 네,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부분, 그 밸런스적인 부분인데요. 서브를 하실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테니스장에서 서브를 하실 때 이 라켓을 빼고 그죠? 핀포인트 자세나 플랫폼이나 그런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되 스윙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밸런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대부분 분들이 점프를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점프를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점프를 하려고 하실 때 내가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점프를 너무 높게 혹은 너무 앞쪽으로 네, 그렇게 점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점프를 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네, 점프를 높게 혹은 너무 앞쪽이 아닌 제자리에서 왼발의 방향만 살짝 틀 정도의 점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네, 왼발의 방향을 살짝 틀면서 내가 마지막 발도 왼발로 밸런스를 이렇게 잡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서브의 메커니즘 혹은 밸런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 몸의 주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시 자 서브 왼발에 다시 끝! 자 아니 뭐야?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매듭을 다 짓지 못하는 그런 2분 팩트 강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쉽지 않네요. 서울말 계속 쓰세요. 쉽지 않네요. 끝날 때까지 서울말 써야 되니까.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서울말을 표준말을 쓰려고 하니까 우리 블루몽키님은 전혀 말을 전 입에 본드가 붙었나요? 네. 이거 네.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네, 어렵죠. 네. 서울 많이 되고. 서울 근처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저희 미션은 냉정해야 되니까 우리 그 댓글에 가장 잘했다, 네 가장 못했다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추천수가 가장 좋아요 가장 많은 댓글에 또 저희 몽키 테니스에서 또 바나나를 네 무료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바나나를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 정도 드릴까요, 우리 데드몽키님? 한 너무 배불러서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한 200개만 드리죠. 네. 저희 이렇게 구독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때로는 저희에게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희 몽키 테니스 많이 예. 항상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늘 열려있는 마인드니까 그런 댓글들 혹은 저희가 앞으로 좀 몽키 테니스에서 좀 여러분들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항상 서슴없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몽키 테니스가 되도록 저희 새 몽키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네, 네, 오늘은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팩트 있는 또 우리 데디몽키와 블루몽키와 레드몽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